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풀이를 현장에서 받아보야 되겠어요. 누구 사주 불러보세요. 을사. 개미. 신미. 개사. 네, 팔대운이고요. 아, 남자, 여자. 여자. 몇 살? 59세요. 배우면서? 팔대운, 팔. 59? 을사년, 개미월, 신미일, 개사 시해태는 59세 여자 사주입니다. 신미일주가 미월의 사시해태 날. 뭐는 사주? 을목 키우는 사주. 을목 키우는 사주. 을목 키우는 사주잖아요. 미에다 그늘 두죠? 자, 약초야, 약초. 약초 키우는 사주야, 약초. 미중의 을목. 자, 약초 키우는 사주. 뭐가 부족해? 응? 뭐가 부족해? 물이 부족해. 수가 부족해. 태양, 아, 수보다는 태양이 태양이 없잖아. 을목은 수가 없어도 산다니까? 없어. 밥먹은 수가 없으면 말라. 근데 을목은 미인은 열사토죠. 사막토에서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개수, 금생수, 수생목 하잖아요. 근데 신금을 금생수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미오래. 신금이 굉장히 약하죠. 다행히 정화력이 없어서 다행히 정화 있으면 지금 살겠어요? 못 살잖아. 그래도 대운이 참 기가 막히게 잘 나가서 신유소 회사 쪽으로 간 것은 굉장히 좋아요. 미월에는 신자진 축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이 집안이 뭐가 있어요? 열이 가득 차 있죠. 열이 가득 차 있으니까 가정이 깨질 확률이 높은데 대운이 잘 들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유세대 쪽으로 이 병술대운은 좀 힘들겠죠. 병술대운은 병화 된다 해도 별 이 술이 술미형 술미형하면 미중 을목들 다 다치죠. 병술대운이 가장 힘들어. 회사 축은 무조건 좋아요. 조우가 해결되고 을목 키우는 자도 미토는 아파트로 보라겠죠. 아파트 몇채 있어? 두채 이상은 있잖아. 두채 이상이에요. 신금의 산을견이 뭐예요? 미온, 아, 인하고요. 산을견이 공협돼 있죠. 예. 산을견이 공협된 것은 가장 좋아요. 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도 되고 직업도 되고 손님도 되고 그런데 자. 그러니까 금생수 수생목 하니까 내가 계속 윗사람을 청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윗사람한테 잘해요. 어디 가나. 여자들은
조상을 잘 섬기는 모습도 돼.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은 뭐예요? 제사지, 제사. 제사도 잘 지내고 있어, 지금. 요즘 애들 제사 안 지내는데, 여기는 잘 지내. 제사도 잘 지내고 있잖아. 너는 뭐 먹는데 있겠지? 여기서 그럼 우리 사람, 내리 사랑이야. 사랑받는다. 어디가는 윗사람들한테 이쁨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식신이죠. 양쪽의 식신은 돈 벌려는 욕구가 강해. 항상 머릿속에는 뭐, 돈 벌려는 욕구, 생각이 가득 차 있죠. 근데 행동으로는 따라주지 않죠. 지지로는 식상이 없잖아요. 명실상부하게 생각도 돈 벌려는 생각이 가득하고 행동도 따라줘야 되는데, 행동 따라주지 않는데, 이때부터는 행동 따라주잖아. 식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오화가 와서 항상 도움을 주고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데, 오화가 누구냐, 관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주변의 남자도 될수 있고, 손님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 남편이라고는 볼수 없죠. 그리고 신금이 계속 쓸 때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특수한 재능이 있다. 특수한 특수한 맛과 향, 재능. 재능,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했죠. 근데 여름에 신금 구름이 피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럼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죠. 신금 나도 여름에 죽겠는데, 금생수 써서 여름에 피를 만들어내고 약초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금생수 하기가 힘든 과정이잖아. 그럼 신금이 근이 없어. 근이 없는데도 금생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미월에 뜨거운 계절에 그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모습이냐 이게 굉장히 열심히 사는 모습이고 금생수에서 수생목 약초를 키우고 있고 생명을 키우고 있고 자식을 키우고 있고 굉장히 헌신적이지 이런 사람들 근데 미미가 이제 부패했을 때는 중단수가 많은 거야 미미란 글자가 안일미자였기 때문에 또 만미자도 왔기 때문에 음식 솜씨도 있고 맛을 잘 보기도 하고 미중에 저물기 있는데 을목이 나가서 결혼을 빨리 했으면 을사야 사중에 병하고 병신 합동했기 때문에 을사가 남편이면은 개미가 중간에 맡고 있으니까 좀 떨어져 살든지 주말 부부든지 각방 쓰는 경우도 있다겠죠 그리고 간목이니까 장례 아니면 장례과 신원 매물이 준비성 강하고 대장의 문제가 있고 대장의 문제 있다는 얘기는 설사를 자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 미월에 신금이 금생수로 해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을목의 개수는 비라기보다도 이슬로 본게더 맞아 그래서 금생수가 굉장히 약하거든 이슬 맺힌 꽃이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을목 을목이 누굴까? 아버지. 그렇지. 아버지가 을사하단 말이야, 을사. 엄마가 김. 엄마가 김이치로 미래했어. 아버지가 인물이 좀 괜찮았지. 예, 좋아요. 아침 일찍에 꽃, 딱 맺혀있으니까, 아버지. 아버지도 여기 사중에 경금하고 화보했죠. 명예욕, 여기 굉장히 강해. 명예욕이 굉장히 강하고. 사미니까 방합을 이뤘으니까 같은 지역에서 부모님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는 했고, 그다음에 지금 59세니까 기축대운 났죠. 여섯 번째 대운은 을주 천극지축 환경의 큰 변화, 환경의 큰 변화. 해자축은 아주 이 해자축이 잘 나왔어, 해자축. 특히 해자. 기축대운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축미축 오면 미중 을목들이 좀 다치잖아요. 축미축, 축미축. 그래서 좀 경제적인 손실을 보면서 환경의 큰 변화를 겪는다고 봐요. 자. 결혼을 만일에 역사가 을사가 결혼을 빨리 했다면 을사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떨어져 살든지 주말 보든지 각방 쓰다가 운 나쁘면 이혼할 수도 있는데 이혼을 했다면은 다시 또 계사하고도 팔을 결혼을 뭐할수 있단 말이에요. 사중 병화가 병신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사중 병화가 있으니까 뭐 바람도 칠수 있는 거지. 그런 모습도 돼.
이 사주 누가 올렸으나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말씀이 거의 맞으시고요.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예전부터 횟집을 하다가 요즘엔 집 근처에서 호프집을 하거든요. 근데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다른 데서 먹어본 거랑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음식을 먹으면 진짜 다들 맛있다고 그러시고요.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지금 남편은 을사고 이혼은 안 했고요. 남편하고는 떨어진다고 그 근처에 시댁이 있는데 또 시어머니도 아프신 것도 있고 싸우면 또 시댁에 가서 남편이 있기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떨어져 지낸 세월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각방은 아니지만. 그리고 한몇년 전부터는 아마 그 시댁에서 남편이 저기 시부모 농사 일 도와줘가면서 그 집에서도 좀 지내고 그러셨거든요. 이혼하겠다고 싸움은 되게 많이 했는데 이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은 안 폈었고요. 돈은 지금 현재 아파트는 한채 갖고 있고 원래 돈은 많은 집안인데 뭐 보증서고 남편이 막 돈을 함부로 막 쓰고 이래서 이렇게 매달 그 이자로만 몇백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보증 한번 사서 피해 봤을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예, 하여튼 친구는 그러니까 친구는 남편이 쓴 보증 거 쓰지 본인, 말아야겠잖아. 예, 보증 쓴 거, 남편이 보증 쓴거 자기가 또다 갚느라고 애쓰고, 또 자기 돈은 꺼지면 다 남의 돈이래요. 아무도 안 갚는데. 그리고 그 장녀는 아니지만 맏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맏며느리도 돼요. 예, 맏며느리고 일을 워낙 잘해서 친정시댁 가면 뭐 본인이 뭐다 일을 이렇게 뭐 이렇게 부모님 생신이나 이런 거 하면은 본인이 뭐다 알아서 다 하는 스타일 거의 뭐 맞딸 비슷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미가 월일 있으니까 되게 일도 바쁘게 하고 그래서 조금 우는 괜찮게 흐르지만 당뇨라든지 당뇨는 없는데 당뇨라든지 뇌졸중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 건강이랑 앞으로 돈이 좀 어떻게 될 건지 해자초라서는 본인은 네. 초가 해결되면은 당뇨하고 아까 그 중풍은 해결이 돼요. 예. 대운이 이를테면은 화운으로 가면은 반드시 당뇨 문제가 오죠. 예. 초라든지 중풍의 문제가 오는데 해자초 초가 해결돼도 그거는 괜찮아. 되는데 그런데 여자들은 화개를 깔고 있는데 또 화개가 있잖아요. 예. 애로움을 굉장히 타는 거예요. 애로움을 타고 또 남편한테 집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한번 얘기가 됐지만은 연주가 이렇게 배우자가 됐을 때잘 살면은 집착이라고 했죠. 잘 살고 있으면 어느 한쪽이 집착을 하게 돼 있어. 이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근데 이혼은 잘안 됐죠. 삶이 화불했기 때문에. 화불 안 해있고 충이나 형이 돼 있으면은 형 충형파가 되시면 돼 있는데도 이혼이 안 됐다면 거의 집착이야. 맞더라고. 그게 맞더라고. 근데 선생님 임묘진 지금은 직업이 뭐예요? 지금은 호프집 운영해요. 네? 호프집, 호프집. 맥주집. 이 사주 자체로는 수도 조우가 필요하고 수 대운 맞고 수는 필요하니까 이제 호프집 됐는데 계속 커피 아니면 커피도 할수 있어. 예. 커피도 쓸고 호프. 그때 저 손님 중에 이 관이잖아요. 관이 손님이거든. 손님 중에 병하고 하고 오화는 그 귀인이잖아요. 이쪽에 병화도 있잖아요. 삼각지도 함께 손님이 귀인 역할을 해주면서 또 바람 피울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간 뭐랄까 바람피자고는 안 하지만 이렇게 추파를 던지는 남자들은 있었나 봐요. 있지. 예, 근데 좀 뭐랄까 본인만의 프라이드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는 다 커트하고 자기 남편이 바람을 많이 피니까 그것 때문에도 싫어서 그런지 자기한테 뭐 이쁘다 그러고 뭐 제이가 뭐 이렇게 조금 따로 만나자 제이가 들어왔어도 자기는 그런 적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공엽돼 있잖아. 삼각지도 않게. 예. 공엽을 삼각지도 않게.
생각도 본인은 그런 의사가 없는데 어떤 예.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생각도 않게 하게 돼 있어. 이 공협을 생각보다는 뜻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 생활력, 적응력은 굉장히 강해요. 예, 굉장히 예, 강해요. 미월에 을목을 커야 돼. 열사토에서. 그러니까 열사토에서 뭘 선인장 키우고 알로 키우고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적 적응력은 굉장히 강한 거야. 이 사주 자체가 음팔동이에요. 음팔동 여자들은 굉장히 어때요? 끈기가 있고 실속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팔동. 또 여기 살수 있는 거뭐 있을까? 아, 두 번째 대운 을이 왔으니까 두 번째 대운의 을이 여기 병화가 없잖아요. 병화 없으면 별 볼일 없다. 노래는 굉장히 잘해요. 응?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대운이니까 고등학교잖아요. 18세면 낭낭 18세 딴따를 한다고 좀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안 돼. 천간에 병화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뭐 백댄스도 할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 공부는 안 했죠, 학교 다닐 때. 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비급 때문에 탈을 쓰니까 공부는 안 했지.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했어요. 여름에 신금은 정화가 없잖아, 천간에. 정화가 있으면 적궁진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 머리 좋고, 처세술이 좋은데, 그래도 이분이 굉장히 정화 없어도 굉장히 뜨겁잖아, 위, 사미. 그래서, 적응력이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눈치, 세상 사는 눈치, 이런 건 굉장히 발달해 있을 거예요. 적궁진지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뭐가? 편인생이 발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눈치 빨라요. 적궁진지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치 빨라야지. 눈치 빠른 것 같아요. 손님 중에 뭐 하나 이렇게 클레임 비슷하게 걸었는데, 해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눈치 빨라. 선생님, 앞으로 건강운은 어떨까요? 이제 봄운으로 여자 쪽에 오셨잖아요. 오면 괜찮은데, 이제 봄운으로니까. 경인 와도, 경인도 임묘진으로 가니까.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경이 와서 을경 합의하면 돈 손실은 나겠죠. 근데 인이 와서 인미 기문으로 인사하는 건큰 의미 없어요. 인미 기문을 하잖아요. 돈이 귀신처럼 벌리기도 해. 68세 되오네요. 인미 기문. 제가 기문에 걸릴 때 돈이 귀신 들릴 때좀 벌려. 나는 경인대운 아주 많이 벌 거라고 봐. 그럼 그때, 지금처럼 그런 음식점 개통을 하면 돈이 막 걸릴까요? 그렇지. 아니, 근데, 이렇게 대운이 좋게 흘러갈 때는 음식점으로든 커피집으로든 뭘 해더라도 잘 나가. 운이 좋을 때는. 운이 나쁠 때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 거야. 근데 운이 좋을 아니, 때는 괜찮아. 선생님 딸이 그 아파트, 그 주변 아파트에 있는데 이제 경매를 해서 엄마 명의를 할까 어쩌고 하는데 그런 아파트 같은 거 경매를 해서 자기 걸로 가져서 월세 수입을 할까 하는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부동산도? 부동산? 예, 안 좋을까요? 부동산은 여기서는 토가, 이 신금한테 토가 별로 좋진 않거든. 네. 오히려 한다면은 사중에, 아니, 경금, 사중에. 뭘 하면 좋을까? 저기 선생님, 저기 추걸이잖아요. 근데 그 미월을 가진 사람들이 축미충 축미충 하니까 부동산에서 돈 벌던데요? 그래? 여기서는 미토가 돈이잖아요, 을목에. 그러면 축미충은 축중의 신금이 미중 을목을 다 잘라내거든. 그건 돈 번다? 나 그렇게 안 보는데. 그 사주가 목을 키우는 사주였을까? 오로지 그 토가 그 미토가 핵이었었어요, 거기는. 에? 미토가 핵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예. 을미인데 아니 김인데
아니 그러니까 나무 아, 그건 좀 야. 이상하고 나무는 아니고 그 지지에 그 미. 아니 잠깐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 기축 배운의 충미축은 안 좋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을목을 선생님 올해 계묘년이라 그런지 몰라도 을목이 뿌리가 강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수입이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매달. 아니 묘미 목국을 차잖아. 그러면 제국 있잖아 제국. 그럼 내년에도 좋다고 볼수 있겠네요, 갑진이라. 작년에도 괜찮았을 텐데. 작년은 모르겠고, 올해는 어쨌든 수입이 매달 혼자 하는데, 뭐, 600 이상 나온다고, 막, 그렇게 작년에도 내년에도 갑진 괜찮았잖아요. 얘기했고. 진이어서 진미는 괜찮았죠? 아, 그럼 더운, 그러니까, 을사대운하고 병어대운에는 좀 뜨거워가지고 안 좋다고 볼수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 병 왔던 거죠. 근데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계절이 겨울로 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기축대운 자체는 이제 이 사주에서 이제 축은 지나갔나? 또 축이 올수 있나? 신축년 지나갔죠? 신축년 기축대운이 아니었죠. 그래도 아니. 신축년에 어땠어요? 돈 손실 났을까? 모르겠어요. 항상 이렇게 남편이 그렇게 보증 서고 남돈 빌려줘서 항상 그 뒤뜰을 아니, 파느라고 혼자 신축년에 쓰거든요. 충미축은 분명히 돈 깨졌어. 그렇다면은, 이 기축대운도 한 번은 돈 깨진다니까. 그 아까 충미축에서 돈 벌었다는 것이 맞는 건지, 충미축에서 돈이 깨졌는 게 맞는 건지 확인이 되지 않아, 신축년에. 지나간 신축년을 보면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 항상 그 보증 쓴것 때문에 뭐한달 이자가 700, 800 그렇게 이자가 나간다 하더라고요. 보증서도 하여튼, 절대 그, 없는 신금도 것처럼. 깨달아야 돼. 신금이 있거나, 신금 천간에 있는 사람 절대 보증 쓰면 안 돼. 신은 무조건 보증 쓰면 돈 물어주는 거야. 그러니까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그 사람들은 뭐 서울로 도망가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도 살면서 세 번은 살림을 엎어먹어야 되는데? 살림은 안 엎어먹고, 살림을 이분이 가장처럼 계속 해온 거죠. 가장처럼 식당은 계속 허다해요. 자기는 종업원 있어요. 호프집에 종업원 없고, 자기 혼자 운영하면서 딸이 저기 직장 끝나면 와서 도와줘요. 종업원 3명은 써야 되는데. 아, 그 전에, 그 본인 포함, 횟집할 때 본인 포함 3명이 일했어요. 본인 포함해서 3명 일했어요. 횟집할 때 3명 3명이 이상은 봉합해서. 종업원을 써야 돼. 꼭 3명이 파트너가 돼서 일하면서 바쁠 땐한 사람씩 또 아르바이트 쓰고 이랬거든요. 미 38목에서. 선생님,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호프집 하는 것도 좀 힘들어하니까, 그럼 커피숍을 좀 내면 잘 아, 될까요? 괜찮아요. 괴수가 커피라니까? 아, 그럼 몇 층에서? 몇 층에서면 좋을까? 이 사주에 필요한 글자가 뭐예요? 병합? 병마잖아. 아, 27이니까 2층에서 오면 좋겠지. 근데 사 27이잖아. 사는 사거리니까 사거리에서 커피 끓이는 모습이잖아요. 괴수가 커피예요. 검은 물이잖아. 사가 깨스예요. 화니까 병화니까 2층에서 가스불에 물을 데우고 있잖아. 검은 물을. 커피집은 맞아. 저기 그 선생님이 저번에 그 딸을 풀어주셨는데 얘가 이제 돈이 많이 벌리는데 갑각류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만약 식당을 한다면 이 사주도 갑각류가 맞아요, 선생님? 식당을 한다면은? 예, 식당은 새우라든지. 갑각류가 맞지. 왜냐면은, 왜 맞을까? 사중에 경금을 써야 되잖아요. 무경병 있죠. 경금을 써야 되잖아, 경금. 이 사주 자체로는 근이 없죠. 사중에 경금에다 의기하고 싶겠죠. 그 회자 쪽으로 가니까 금생술을 해야 되니까, 경금을 쓰니까 이 경금이 뭐예요? 갑각류잖아. 식당 한다면은 갑각류고, 그러니까 커피집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 간장게장을 굉장히 맛있게 잘 만들거든요. 간장게장? 간장게장 전문점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하여튼 뭐 그런 거 해도 괜찮고 이 사주 자체가 음식 솜씨도 있고 손가락 기술도 뛰어나요. 손맛도 있잖아. 을목이 투철했으니까. 봄 대운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크게 뇌졸중 같은 것도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죠, 선생님? 괜찮네. 이 사주가 개수가 아니고 정화가 있으면 이건 반드시 뇌경색 뇌출혈로 오죠. 뇌경색 반드시 오죠. 심금 실핏줄이 터지는 모습이거든요. 개수 때문에 그나마 세대 쪽으로 오면서 개수가 살아났잖아요. 조가 딱 해결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데 사실은요. 인 대운에도 이제 화가 왔을 때는 좀 위험하긴 하겠지. 여기 오화가 공엽인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병호년도 오는데 병호년이 오잖아요. 오미 사오미 하국을 짜죠. 병신 하국. 병호년에는 좀 건강 좀 체크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디 그 폐나 이런 데를 봐야 되는 마른 거예요? 당뇨 아니면은 뇌경색, 뇌졸중, 병호년에, 병호년, 정미년, 특히 병호년에. 정미년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정미년. 대개 중풍하고 당뇨는 미가 있는 사람 미미 형태 발동을 해요. 미미 형태. 근데 이 기축대운이라 나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리고 천간에 병화까지 갖췄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그쵸, 예. 병호증, 특히 정미년에. 정미년에. 신체가 좀 뚱뚱할까요? 예, 원래 좀 통통해서 뭐 맨날 다이어트 약 먹고 막 이래요. 다이어트 뚱뚱한 사람이 한번 잘 걸려. 뚱뚱한 사람이 당뇨라든지 중풍에 잘 걸리니까 반드시 살을 좀 빼고 정미년이 위험해. 그리고 앞으로 돈은 뭐 어쨌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그건 거네요, 선생님.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정미년 좀 위험해요. 예, 그럼 자식 복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더운데 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자녀가 몇 분일까? 딸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중에 하나는 계산인데, 현재는 을사김이에요, 자녀가. 을사김이야. 하나는 아버지 닮았죠, 누구? 아들의 딸이에요? 딸이 닮은 것 같아요. 성격이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얼굴. 얼굴은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아가지고. 목이 자식이라겠죠. 을사 미중 을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사 개미인데 을사가 남편이었죠. 남편이면서 자식이기 때문에 남편을 닮은 자식 하나 있게 되고 하나는 개미란 말이에요. 개미. 근데 을사는 미중에서 을목이 나갔죠. 딸이 아빠 닮았을까? 딸이 아빠랑 많이 흡사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딸이 아빠 닮게 돼 있어요. 미 중에서 을목이 나갔죠. 그럼 을사가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인데 네 자녀가 누구 몸에서 나갔어? 내 몸에 나갔는데 나는 여자죠. 그럴 때는 동성을 쓰는 거예요. 동성, 동. 이 성자를 동성 같은 여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둘을 해도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 닮은 딸이 딱 되는 거 그래서 같은 성을 쓰기 때문에 이게 자식 중에 하나가 부자다 이런 건안 나오죠, 선생님. 을사 딸도 미울의 을목인데 괴수가 초창목이 아침 미설이 딱 맺혀있잖아 사시에 또 인물이 괜찮다고 딸이 예뻐요. 딸이 그 이쁘다고 황진이 사주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뭐라고? 황진이 사주. 정사인데 미월에 태어난 황진이 황진이? 사주. 예, 황진이 사주라고. 황진이 사주요? 예, 얼굴이 미인이에요. 을사에 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황진이 사주 맞네. 잘생겼어.
여기에 대한 질문들 하세요. 근데 요즘 질문이 갑자기 줄어버렸네. 날씨 탓일까? 근데 오늘 비 왔으니까 질문해도 돼. 질문이 없으면 이거 지워요. 네, 감사합니다. 미미향이 그 작용을 하는 거야. 중풍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 미미향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미미향이 아니에요. 문에서 미가 왔을 때 발동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정민현이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천간에 정화까지 떠버렸잖아요. 정화까지 떴어요. 그나마 계절이 추월이기 때문에 내가 좀 괜찮, 회복은 되리라고 봐. 살짝 이런데 그 중풍에 걸려도, 회복은 되리라고, 추월이라. 근데 조심해야 돼, 정민현은. 고기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육식을 좋아해요, 육식. 예. 육식. 이게 뜨거운 턱, 온토거든. 아주 뜨거운 턱. 그래서 육식. 만미자 자서 음식 솜씨도 있고, 육식을 좋아하고. 근데 이제 여자 미월성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찬물로 샤워를 선봉 못 때도 한다. 찬물 샤워를 못 한다. 찬물 샤워 못 한다. 선생님, 선생님, 연간에 지금 편제잖아요. 이 편제는 그 일산으로 봐서 내가 받는다라고 볼수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금생수 그렇지. 수생목에서 금생수 내가, 수생목을 했죠. 네. 그거 원래 연간의 편제가 유산인데 이거는 금생수 수생목이 유산이 아니야.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을목이 미의 십운성은 뭐예요? 양. 예? 양이다. 양. 양이죠. 네. 그러니까 이 돈을 일찍이 돈한번 벌었을까 일찍이? 아니, 일찍 돈은 안 벌고요. 남편이 장남인데, 형제가 여러 대인데, 그 시부모님이 그 장남한테만 다 재산을 거의 물려줬어요. 남편이 장남인데, 예, 남편이 장남이고 그 집안이 땅이랑 이런 게 재산이 좀 많은데, 그 엄마가 뭐 큰아들만 그냥 다 거의 물려준 거예요. 한 80%를. 그렇게 을사한테 다 줘버렸네. 예,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유산이 됐네. 원래는 예. 내가 번 돈인데 유산이 아니고. 요번에도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살던 집을 그냥 다른 자식이 있는데도 큰아들한테 물려주고 자기 통장에 있던 돈도 사위가 다니는 그 은행 가서 내가 얘한테 준다고 다 미리 주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을은 예. 지금 저 선생님이 보실 때이 사람이 번돈 같으냐, 아니면 유산 같으냐, 그걸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번 돈이 거의 없었어요, 결혼 전에. 아니, 지금 현재. 현재는 생활비는 거의 이 사람이 벌죠. 근데 이 을목은 유산, 아까 금생수 수생목때 내가 번 돈인데, 번 돈이 없다고 오는데, 사실은 이 을목은 어디서 나갔어? 미중에서도 나갔고, 내 일제에서도 나갔으니까, 이 돈은 나도 벌었고 부모 돈도 되잖아요. 부모 돈도 되고. 그렇게 반반이 섞여 있어. 그럴 반반. 거예요. 예, 많이 반반이 섞여 있는 계속 거야. 열심히 벌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저 연간에 내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 큰 돈 한번 벌어보자 하잖아요. 근데 그큰 돈은 미중에서도는 내 몸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내가 벌기도 했고, 미도 부모 자리에서 나갔기 때문에 부모도 반은 줬어. 이 을목은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 반반. 선생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지가 양이잖아요. 월지가 양이면 어떻겠어요? 월지가 양. 월지가 양이면 노신사형이야, 노신사. 그래서 비가 와도 뛰지를 않아. 그럴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누가 질문을 했었는데? 네, 선생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신금이 개수를 보면은 이제 금생수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여름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희생봉사 정신이 강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미혼이기 때문에 예. 여름에 뇌가 약하죠. 심약하잖아, 신금 자체가. 그런데도 금생수 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착해, 사람이. 착해요. 네, 착해. 네, 근데 대원이 해자 축으로 가면 겨울이잖아요. 그럼 금생수를 하면 이게 눈을 내리게 하는 거라, 을목을 상하게 할수 있는데, 이거는 흉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밑에 지지가 뜨겁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지. 길러 봐야 됩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조부가 완전히 해결, 너무 뜨겁잖아요. 여기 해자축 가도 개수가 있어도 눈보라를 만들어내도 이거는 조부가 해결됐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개수는 큰 비가 아닌가요, 여기서? 그냥 이슬비 정도야, 이슬비. 여름에 삼복도에 약초, 꽃잎에 이슬비 살짝 내리면 멋있잖아요. 생기가 살아나죠. 그치, 물이 좋은 거야. 생기가 살아나고. 얼굴 보면 선생님, 생기가 돋잖아, 생기가. 이 사주가 신금이 신약해서 금생수 하기도 힘든데, 지금 운은 잘 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움이 운을 안 오지만, 거꾸로 돼서 사오미운을 예를 들어서 탔다고 해도 이게 신금일간으로 봐줘도 되나요? 아, 여름을 탔다 해도? 탔다고 해도 신금으로 계속 봐도 되나요? 그렇지. 아, 그럼 근데 요절일 신금, 수도 있었겠네요, 그죠? 그렇지. 신금 자체는 굉장히 힘들잖아. 이 상태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금생수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산 거야. 이 집안에 보면, 집에 들어오면 뭐야? 떨받을만 있잖아. 집안이 좀 불집안이잖아. 불똥이 집안. 밖에는 그래도 개수가 있으니까 좀 밖에서는 시원해. 집에 들어오면 열받을 일만 있잖아. 이런 사람들 집에 들어오면 그냥 신경질 부려. 밖에서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시원은 좋잖아. 일 끝나고 남편이랑 그 아는 사람들 모여서 매일 거의 젊었을 때는 고스톱을 쳤던 것 같아요, 밖에서. 뭐? 어디서 더? 예, 고스톱을 이렇게 쳤어요. 아, 지금도 고스톱을 막 쳐가지고 아는 사람들하고 예를 들면 점백 같은 걸 쳐서 자기는 그걸 하면서 이렇게 삶의 재미가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고수도 치면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딱이다고 그것까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잃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니, 따는 경우보다 잃은 경우가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수도 치면 안 돼. 근데 그게 사는 재미인가 봐요. 을목이 돈이잖아. 예. 을목을 누가 내놨어? 내가. 내가 내놨잖아요. 네. 내가 내놨는데, 이 중에서 을목 내놨잖아. 사중에 경금이 을경합으로 가져가잖아. 여기 사중에 경금이 을경합으로 가져가잖아. 나딸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이 없어.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이제 막 들어왔는데, 이미두 개도 다 아파트로 보나요? 신금의 미두 그렇죠. 개도. 아,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저 고수도 피지 말라고 말리세요. 예, 그게 사는 재미래요. 나는 재미로 친거안줄수 없지. 예. 크게 치지 말고 100원짜리 쳐오면 괜찮지. 선생님, 이게 네. 지금 미토가 신금의 쇠지잖아요, 두개 다. 미토가 신금의 쇠지. 쇠진가? 신미, 예, 쇠, 신미 네. 쇠. 그러면 연료된다라고 봐서 이렇게 아, 그렇죠. 보증이나 뭐 그런 거에 자꾸 돈을 잃을까요? 아까 을목이 아 이게 양이 양이 아니고 신금의 사주인데. 양이 아니었네. 내가 착각했네. 착각했어. 을목의 양이었죠. 을목의 양이네. 을목의 양. 예. 남편이 그래. 여기 아, 너무 지저분하다. 자, 신금 얘가 쇠지대요. 예. 쇠지. 그거 지적 잘해주셨네. 세지란 것은 두 개를 깔고 있잖아요. 이 세지가 연루된다는 의미가 있어. 무엇에 연루돼? 도중에 연루돼서 돈 벌어준 거야, 이거. 항상 도중 쓰고, 뭐 해가지고 연루돼가지고 돈 물어주고 있어, 지금. 맞아요. 몇십 년간 지금 그돈 물어주고 있어요. 매달 7, 800씩 나간대요, 이자가. 아이고, 그 고수도 쳐서 언제 갚아? 근데 그리고 선생님. 땅 팔아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 보증선 그 빚들을.
땅 팔아가지고 예, 또땅 노름에 팔아서 그걸 날릴 갚는 수도 거죠. 있어. 이 위가 땅이잖아요. 부동산. 그쪽에서 얼마나 사준 경금들 다 가져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보증서도 다 사준 경금들한테 다 주고 있어. 또는 노름 오면 나가지. 벌써 놓치면 돈 나가고. 그런 모습도 대단해, 이게. 세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보증서만 안 된다. 특히 신금들도 보증서만 안 되고, 천간에 신금, 어디 가 있든 간에 신금 좀 보증서에서 한 번은 돈 떼인다. 이게 이제 또, 이거는 이제 공식처럼 외워둘 필요가 있지. 잘 맞아, 이게. 잘 맞아. 선생님, 요 세지에 대해서 저는 이게 만약에 연애 세지가 미가 있고, 뭐, 올해는 없고, 일에 있으면 요건 어려서부터 애 어른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어른스럽다. 그건 뭐가 아닌가요? 세지. 아니, 세지는 그렇진 않는데, 아, 그렇지. 어른스럽게 보이는 사주들은 천간에 네. 갑계가 있어야 돼. 아, 갑게. 천간에 갑계. 네. 어디가 있든 간에, 처음과 시작이 다 있잖아요. 네.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천간에 갑계가 있는 사람들은 또 어른스러워. 아. 근데 천살이 있으면서 갑계가 있으면은, 천살이 원국에 있으면서 갑계가 있으면은, 어쨌까 하늘을 찌르지, 자존심이. 자존심 하늘. 아, 우리 수강생들, 선생님도 공부 많이 하셨네. 다, 진짜. 다, 그냥 대답이 술술 나오네. 여기 사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은 대답을 잘해주는데, 이제, 저, 그 지방에 있는 선생님들은 대답을 좀안 해주시네. 자, 야, 여기에 또 질문 있을까? 여기 이 정도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또 누구 하나 불러보세요. 가빈. 질문 없으면 지워요. 선생님, 좀 전에 올렸던 사주요, 신금. 예. 고스톱 치면 돈 잃는가 물어봤더니요, 항상 잃는다고 너무 깜짝 놀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마음만 얘기해 팔아야 주셔야 돼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치면 안 된다니까. 광만 잘 팔아요. 항상 이런. 너무 깜짝 놀라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또 누가 사주 하나 불러보세요. 병술.